민수기 1장을 보면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시내 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백성의 수를 헤아린 겁니다. 1장에서는 전체 수를 그리고 2장에서는 진 편성을 하는데 동서남북 가운데는 회막이다. 근데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한데 대표를 세우고 이름도 알려주시고 방향도 1대, 2대, 3대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매우 세밀하신 분이다. 질서 정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질서 정연하다. 이게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이 질서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돼.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돼. 무질서란 말을 쓰잖아요. 무질서. 무질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 창조부터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도 좋지만 이 질서를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 3장에서도 영적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장, 4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일반인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낸 백성들이거든요. 뽑아낸 사람들.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요.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개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 낳은 자가 이러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 다음은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이 말이 중요하죠. 이게 위임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은 3절 맨 끝에 가 보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곧 과로하시고 레위기 10장 1절이라고 써놓으세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3절 끝에 부분에 우리가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이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한 다음에 그들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 위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특별하고 원래부터 우리 자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꾸로 아닌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위임했다 그 말은 기름 부었다, 맡기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4절 맨 끝에 가보면 나답과 아비우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맨 끝에 가보세요. 그 대신에 누가 그 일을 했냐. 나답과 아비우가 시내광에서 다른 물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받아요? 그 뒤에 가보면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원래는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 직분을 직접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하다가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박탈당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같이 소중한 직분을 주셨고 직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그 대신에 그 직분을 잘해야 돼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감당이란 말을 쓰잖아요. 감당이란 말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요 그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신학에 와서야 하나님이 뭐 내놓으라 그렇게 하시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죽이신다면 제가 볼 때 죽을 사람 많습니다. 예. 막 이 교회 안이 막 시체로 널브러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죽이신다면 아마 여러 번 죽었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죠 뭐. 아마 교회의 시체가 널브러졌을 거예요. 의미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맡기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박탈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가보면 레위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6절입니다. 6절 시작.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시종하게 하라. 예, 시종하게 하라. 다른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위한 선물이다. 그래, 선물이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그 시종이란 말은 어시스트란 말 쓰잖아요. 어시스트. 우리가 그 농구를 하는데 혼자 골을 넣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공을 막 몰고 나다가 가다가 한 사람에게 토스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넣는 게 아닙니다. 예, 쭉 골을 몰고 가다가 이 사람에게 토스해주고 이 사람이 상대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이 사람이 슛을 날려. 그러면 골인이 되는 거예요. 어시스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를 어시스턴트 패스터라고 그래요. 부사역자. 계급이 아니고 돕는 조력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위인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선물. 영어 성경에 보면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9절.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뭐하라? 주라. 예, 네,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쭉 말씀하는 것이요.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뒤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거꾸로 말하면 아론의 아들들을 중요한 보직을, 중요한 일들을,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고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제사장 중엔 대제사장도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레위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그 사역이 이제 4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도 사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데, 다 같은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긴 하나, 이것이 계급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주셨어요. 여기는 아론의 아들들이 중요한 제사 임무를 해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 제사 임무를 하는데, 레위인들은 그 아래서 이거를 다 어시스트 해라. 도와줘라. 시종하라. 그래, 시종. 도와줘라.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건 무질서가 돼서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가보면, 한참 중반쯤 가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죽이세요. 예,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참 이제 가다가 이 광야를 진행하듯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우리도 지도자죠. 고라라고 하는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막 반역해요.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당신만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받았습니까? 아, 우리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거역하다가 현장에서 고라 일당 250명이 하나님이 그냥 땅을 쫙 가르신 다음에 그걸 매몰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예. 아,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나도 지도자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반역을 해요.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죽게도 하시고 땅을 갈라서 매몰되게도 하시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거는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질서, 영적 질서. 이렇게 보면은요,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무질서. 그 전에 참 신인 세계하고 육적인 세계는요,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가정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게 질서 있게 아주 평안하게 질서가 있단 말은 샬롬의 상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을 굉장히 좋아해요. 인사가 아침에 만나면 샬롬입니다. 샬롬. 예, 평안. 그 샬롬이란 말이 단순한 평안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근데 가정도 이 샬롬의 상태가 있을 때는 다 한 마음이죠. 평안하죠. 그런데 이 샬롬이 깨질 때 보면 별일들이 다 있어요. 별일들이. 그릇이 깨진다든지, 수돗물이 터진다든지,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거 참 신기하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해를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뛰어넘어가서 14장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질서 있게 하라. 자서를 따라 해라. 적당히 하라. 그런 표현이 14장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왁자지껄하고 웅성웅성하면 이건 무질서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더라도 질서 있게 하라. 은사를 행해도 질서 있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균형이란 말이에요. 균형. 분들이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면서 균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균형. 주의 일도 이게 질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요소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조 때부터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확실히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삶이 질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왜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 이 주초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초가 뭐예요? 주. 술조자예요. 초. 이게 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 이런 거는 뭐 아예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거를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질서가 깨져요.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게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듬. 영적인 생활도 리듬이 있어요. 영적 리듬, 육체적 생체 리듬이 있는데 이게 질서가 깨지면 그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게 무질서가 돼가지고 거기에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은 무질서의 요인이 되고 무질서 요인이 있을 때 거기 틈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 내일 보겠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럿이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제 위치에 있어라. 제 위치. 자기 위치. 예, 피아노는 피아노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강대상은 강대상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그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떠나면 그게 무질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내 자리에 있을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어야 돼. 목사가 목사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데 있으면 안 돼. 권사님들은 권사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권사님이 옛날에 보면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막 예언하듯이 목사님 동으로 가지 마세요. 서로 가지 마세요. 오늘은 이거 하세요.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럼 권사님 목회하죠, 뭐. 권사님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권사님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이게 무질서하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도 질서가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또 다른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의 일을 도우라고 조력하라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질서와 균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질서와 균형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사회도 질서와 균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국가도 질서와 균형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교회, 사회, 국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행여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소서. 어찌하든지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